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풀톤에서 제작되는 미니 데자바이브 마크2를 만나보겠습니다. 풀톤을 대피하는 미니 데자바이브 마크2는 빈티지 유니바이브를 완벽하게 재현한 페달입니다. 100% 아날로그 회로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페달보다 30% 작아진 사이즈로 페달 보드 장착이 용이하게 제작되었다. 실제로 이 오리지널 풀톤 데자바이브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컸었거든요. 근데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오면서 사운드에는 큰 변화 없이 이 페달을 보드 위에 올릴 수 있는 편의성을 좀 더 도모한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륨,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인텐시티, 바이브 강도를 조절합니다. 스피드, 바이브 스피드를 조절합니다. 모드 스위치, 모던, 빈티지 및 비브라토, 코러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보이진 않겠지만 페달 내부에는 3개의 트리머가 장착되어 있어 피치밴드, 비브라토 및 페이징의 양을 조절하거나 오실레이터의 리듬감에 미묘한 변화를 만들고 스피드 노브의 범위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불편한 점이라면 18V 18V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별도의 아답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있겠습니다.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. 네, 좀 힘을 많이 줘야 이제 구동이 네. 되는 것 같습니다. 가볼게요. 좋습니다. 모던의 비브라토. 훌륭하죠. 아름다운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코러스 모드로 재밌네요. 뭐 좋죠. 이 상태에서 인텐시티 노브. 저희가 지금은 확실하게 이 뉘앙스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좀 과하게 걸어놨는데 요 정도 돼야지 그래도 바로 즉각적으로 아 사운드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고요. 살짝만 줄여 좀 더 자연스럽게 클린 사운드에 묻을 수 있게 한번. 제가 네. 드라이브 페달도 좀 밟고 공항도 네. 밟아볼게요.
훌륭하죠. 훌륭합니다. 멋있습니다. 다시 인텐시티를 조금만 높이고요. 빈티지 모드로 가볼게요. 훌륭하죠. 빈티지 모드에서 비브라토. 스피드를 네. 조금 더 올려보고요. 네. 조금 낮춰볼게요. 네. 어떻게 되나? 더 줄게 그냥 은은하게 지금 그죠? 은은하게 가고 있죠. 좀 더 줘보죠. 그죠? 이 정도 이 느낌 좋네요. 이 은은하게 가는 거. 이 끝에 그죠? 떨림이 랄랄랄랄라 굉장히 매력적이고 요거를 요렇게 한번만 해볼게요. 한번 이렇게 쫙 긁어주시면 보통 이렇게 바이브 계열에 노브가 요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발로 컨트롤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. 소리를 일부러 강하게 걸어놓고 제가 이 스피드를 싹 바꿔볼 테니까 쭉 긁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? 방금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좋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 어디가 약간 느리게 훌륭합니다. 좋습니다. 훌륭해요. 저희가 이런 바이브 계열들 리뷰를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밟았을 때 이 공연 스테이지의 분위기 이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페달들이 이런 위상계 중에서도 비브라토 혹은 트레몰로 이런 친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밟아주면 정말 그 순간적으로 그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. 그럼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데자바이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과적이다. 그리고 이게 워낙 유명한 페달이었고 풀톤을 대표하던 페달이었기 때문에 그 명성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변화가 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.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.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. 따뜻하고 감미로운 사운드. 요즘 날씨에 참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.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은총 씨 먼저 미니 데자바이브 마크2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풀톤이 이미 다 정리를 했었다. 한번 그 부티크의 시작점에서 네. 그 어떤 기준들을 다 이미 사실 제시한 것 같아요. 요즘에 풀톤 리뷰를 다시 하면서 느끼는 네. 게
그 이제 풀톤이 좀 사라져 가는 어떤 시점이었을 때 좀 아쉽기도 하고. 맞아요. 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까? 뭐 이런 좀 뭐 저희가 회사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잭슨 오디오에서 맡아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. 네. 뭐 인수가 제작을 잭슨 오디오에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. 네. 인수가 된 건지 아니면 뭐 그 거기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된 건지 네. 여러 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렇게 나와줘서 반갑고 풀톤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풀톤의 좀 재기를 좀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주평 은총 씨와 굉장히 비슷한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풀톤은 빈티지다. 그죠? 이제 빈티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이 역사도 그렇고요. 실제로 이 풀톤이라는 페달 자체가 굉장히 출시가 됐을 때 하이엔드 페달로 유명했었는데 항상 이 풀톤이 추구하는 바는 빈티지 사운드에 있었다라고 맞아요.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다시 출시되고 있는 페달들만 보더라도 이 뿌리를 찾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데자바이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를 잘 연출해줬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풀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